동의보감에선 땀을 심장의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심장. 한의사 선생님은 딱 보면 보이나 봐요, 막 그런 게. 직업병이죠, 뭐. 아, 쉴 땐 좀 쉬고 싶은데 또 모른 척할 수가 없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제 곧 착륙할 거라서 창문 덮개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바다 예쁜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전에 이쪽 비행 왔다가 여기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여기 바다엔 아직도 인어가 산대요. 자, 대. 진짜요. 비행기에서의 인연은 비행기에서 끝낸다. 땅에서 사적인 만남은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철칙을 갖고 있는 여잔데 제 자신과의 약속을 깨게 만드시네요. 제가 민지 씨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제 손이요? 이거 봐, 손이 엄청 작네.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걸까? 대박! 이 팔찌 최소 400년 이상 순도 99%나 100% 비치옥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정말이면 이거 60억 이상의 가치. 일단 실물 확인부터 하자. 이 팔찌 주인 누구야? 지금 같이 있어?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 아니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쁜가 어떤가 해서. 이쁘다니 다행이네. 엄마가 갖다 주려고요. 엄마가 백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음 기회에. 아니,